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다섯 분의 사례고요. 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한 번 부부싸움 후 갑자기 이혼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미칠 것 같은 41세 여자입니다. 1년 가까이 연애 후 결혼하여 남편 따라서 제주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13년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사례자 본인은 초혼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몸만 가지고 결혼을 했고 결혼식도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신혼집도 남편 직장이 아마 제주도였던 모양이죠. 거기에 기숙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3개월을 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된 그 전 부인의 남편이 뒷바라지했던 그 얘기를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이에 시댁가에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신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나가라고 해서, 예, 기숙사였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그것도 문자로 보질 못했다고 해요. 두 달 후에 짐 싸서 나왔다고 합니다. 결혼 신고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이혼이 됐다고 하네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 억울, 원망의 감정으로 거의 지금 미친 여자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나의 모든 게 싫고 그동안 지옥이었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엄마한테도,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되겠죠. 예, 욕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그때 그 말이 뭐 전처에 대한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게 뭐 충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된 연애와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와 과정 없이 끝내는 남자. 네,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네, 이런 남자, 네, 한마디로 막대 먹은 놈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런 행동의 이유를 또 상대방한테 돌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뭐 남자로서는 정말 못난 놈이죠.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내세요. 네, 이런 남자 뭐 더 이상 뒤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정말 뭐 글쎄요, 이거 뭐 입에 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남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그냥 끝내세요. 네, 그리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잘못 보고 선택한 것도 뭐 이 사례자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게 남녀간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 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아, 이런 남자도 있구나. 또 이런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이랬다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좋은 남자도 많습니다. 이런 남자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요, 남자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시행착오죠. 네,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요, 단지 과정이라는 겁니다. 닥터 유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연애는 10번까지 해라, 10번. 네, 결혼은 뭐 3번까지도 해라. 뭐 사실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한 번 잘못했다고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도 돼요. 연애 10번, 네, 결혼 3번. 네. 네, 계속 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는 남자가, 남자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능력이 생겼으니 이제 새 남친 쉽게 사귀기를 시작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이런 전력이 있고 이런 과거가 있고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직도요, 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살고요, 아직도 짝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설공주 같이 이렇게 관 속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찾아 나서야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4개월간 위장장애 체력 저하, 19kg의 체중 감소를 겪은 34세 남자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입니다. 지난 7월에 한 3개월 좀 더 됐죠. 가끔 연하 곤란, 그러니까 이제 삼키가 어려운 겁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 불량, 그리고 한 달 사이 한 그래서 3, 4kg 정도가 빠졌다고 하네요. 체중이
8월에는 육류,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심하게 또 체하면서 입맛이 점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반식 나물 반찬도 취하기 시작해서 중순 이후로는 쇠약감이 들고 방에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체중은 계속 감소가 됐고요. 낮에 자고 밤에는 얕은 잠이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9월에는 급기야 이제 일을 쉬었는데 한번 주 1회 3시간 정도 나가서 일을 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합니다. 10월 중순, 그러니까 지난달이 되겠죠? 10월 중순 들어 위장장애는 좀 호전이 됐고, 그렇지만은, 이제 추위를 좀더 탄다. 이런 이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은 근육이 저리고, 통증이 생겼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병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큰 병이 있다든지 기질적으로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쉽게 지치고 체중이 쉽게 빠져 답답하다고 하네요. 4년 반 동안 유통 판매업을 뭐 휴가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야식, 폭식을 자주 했었다고 하네요. 4개월 동안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뭐 굉장한 상황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증세를 겪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적된 힘듦과 지나침.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신력을 버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냥 푹 꺾이는 거죠. 그래서 누적된 힘듦, 지나침에 의한 체력 소진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이유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19kg의 체중 감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체한 것도 심하고, 그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기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고, 독감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고,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감기 증세라든지 독감 증세는 없고요. 주로 위장 증세가 있었죠. 어린애들이 걸리는 장염 있잖아요. 장염. 장염. 장염이 이제 바이러스가 장을 침투해서 막 그냥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일으키고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는 사람마다 다른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 사례자분한테는 위장 증세를 일으킨 거죠. 주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만 있었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죠. 두 개가 합쳐서 서로 겹쳐가지고 상승작용해서 이렇게 큰 증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이제 감기는 뭐 이 바이러스는 전혀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그러면 결국 낫게 돼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검사에 이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특별히 그걸 찾기 전까지는요, 찾아도 잘못 찾아요. 뭐 검사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단지 기능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장애는 체력 소진에서 오는 거고요. 플러스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이제부터는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죠. 회복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항상 상호작용을 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하듯이 어우 빨리 왜 내가 아직도 이래 답답해하거나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더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회복 중이구나, 이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단지 이 상태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수 없겠죠. 그래서 하던 대로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뭐를 해요? 내 몸만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몸만 회복을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늘 끝내려 그래요.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할 거니까 오늘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내일이 되면은 또 내일 할 거니까 오늘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회복이 돼요.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먹기는 뭐 그전에는 그랬다고 치죠. 뭐 무슨 밀가루 음식, 뭐 기름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단지 제가 닥터가 늘 얘기하는 주식 간식만 가리면 됩니다. 이거는 같은 시간에 먹고 반드시 먹는 게 주식이고요. 아무 때나 먹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간식입니다. 그래서 주식 간식만 머릿속에서 가리면서 종류와 양은 전혀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시간 문제입니다. 잘 회복되실 겁니다. 회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을 갖다가 하는데 또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밀당은 아시죠? 이만큼 해보고 며칠 지나서 괜찮으면 조금 더 해보고, 만약에 조금 더 했는데 힘들면은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보는 걸 밀기, 다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를 그 전날로 되돌아가는 걸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도 일도 다 매일이잖아요. 뭐 잠자는 것도 매일, 밥 먹는 것도 매일. 네, 그러니까 운동도 매일이라는 거예요. 일도 매일. 네.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매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29세 아들을 걱정하는 55세 주부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상태가 그런 진단을 들었다 그래요. 상태가 안 좋은데 수술도 안 되고 재활 치료도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키가 181cm에 몸무게가 94kg, 몸쓰는 일을 많이 하고 다리를 다치면서 체중을 많이 찌웠다고 하네요. 족관절 불안정성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골절된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인대가 몇 가닥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거 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관절도 좀 불안정하고 이렇게 좀잘안 맞을 수 있고 각도도 좀안 맞고 이런 걸다 합쳐가지고 족관절 불안정성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내측이 있고 또 외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측이 더 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술이나 무슨 뭐 기부수나 이런 걸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재활 치료인데요. 이걸 막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원인이요. 네, 왜 생기겠어요? 처음에 이제 다쳐서 생겼는데 다친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체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목이건 무릎이건 허리건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내리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나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상태는 내 몸에 어디가 무리가 돼도 무리가 되는데 이제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발목이 온 거죠. 그게 지속되는 한은 낫지 않는 거죠. 자, 이제부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수술 또는 재활로 안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하면 안될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원인을 그대로 두고는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완치훈련은 내 몸만 회복훈련 다음에 당연히 일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일이 왜 원인이냐? 이게 자꾸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이거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든지 같은 일을 해도 쉽게 하기를 하든지 지금 어떤 일인지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하지? 내 몸을 보호하면서 이게 이제 처음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자꾸 진정으로 질문하면은요 반드시 답이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이냐? 이 경우는 뭐 100%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권하잖아요. 물속 걷기라는 운동입니다. 매일 물속 걷기에 밀당을 하세요. 매일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친 것도요. 걷기, 네, 서 있기, 걷기에 의해서 다칩니다. 근데 물속에서는요. 희한하게 다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도 안 다치거든요. 네, 물을 뭐 이게 넘어져 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절대 안 다쳐요. 네,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이전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할수 있으니까 오늘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밀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하기. 예, 지나치면은 밀기를 했는데 지나치면은 다시 요 전날 단계로 돌아오는 것. 이게 당기기.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량 다지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 다치면서 체중을 많이 쪘다 그러는데 체중을 많이 치니까 또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다리를 그러니까 족관절을 고쳐야 내가 차를 뺄수 있다 하지 마시고 동시에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바로 감량 다지기를 하세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목 디스크 완치 훈련을 위한 물속 걷기의 방법을 묻는 49세 남자입니다. 최근 어깨 날개죽지에 통증이 있었고 2주 전부터는 팔저림이 왔다고 합니다. 닥터 이의 목 디스크 완치 훈련 중
물속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영장 깊이는 가슴인데 좀더 목까지 담그면은 날개죽지에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하실 것 같고요. 아, 처음에는요, 매일 하는 건 이제 이미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통증이 안 생기는 정도의 깊이, 강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나치기에도 아프고요. 오래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로만 맞추라는 거죠. 깊이건, 그러니까 가슴엔 괜찮다고 하셨으니, 가슴 높이로 하세요. 뭐, 지금 현재가 뭐 20분이면 20분만 하시고요. 현재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을 유지해 보시라는 거죠. 매일. 네. 그러다가, 아, 이제 편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셋 중에서 하나만 높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 깊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시라는 거죠. 그게, 밀기입니다. 그래서 또 며칠 해 보시고요. 괜찮으면은 또 하나를 그만큼만 높이세요. 네. 그러니까 깊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깊이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과 강도는 그대로 두고 깊이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만큼 뛰지 마시고요. 예.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밀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잘 회복되실 겁니다. 밀기는 10%를 더하는 것. 이게 밀기입니다. 아,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훈련을 하면 치액이 없어지는지 묻는 46세 주부입니다. 혼합치액 4기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하시네요. 주위에서 다 수술을 권하는데 닥터위의 치질 완치 훈련으로 치액을 없앨 수 있는지. 치질과 치핵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혼합치액은 내치액과 외치액이 같이 있는 걸 혼합치액이라고 하고요. 내치액은 항문 안쪽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외치액은 항문 바깥쪽에 있어서 보이는 거죠. 아, 4기라는 것은 이제 뭐 정도를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예, 4기는 이제 출혈도 되는 것. 네, 이걸 이제 4기라고 합니다. 아, 완치훈련은요. 그런데 이 치액의 모양이라든지 뭐 안쪽에 있건 바깥에 있건 뭐 정도가 1도건 뭐 4기건 간에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하거나 치료를 어떻게 할 때의 지침이지, 훈련은 뭘 해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완치를 하는 게 완치훈련의 목적이죠. 네. 훈련하면 당연히 치액이 좋아지는데요. 외치액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외치액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게 대개가 그 안에, 이제 치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정맥 혈관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배에다 힘을 주니까 정맥, 그 항문주의 절맥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 생기면은 이제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라 그러죠. 반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치액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외치액에서는 그 반흔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만져져요. 만져지긴 하지만은 뭐 건강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남아있듯이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 없애달라 그러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요. 근데 사실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증과 혈관이 늘어난 것만 없애면은 치액은 완치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혈도 안 되고요. 네, 어떻게 완치하는지 아셨죠? 네, 오늘도 다섯 분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들 쉽게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